시작이 반이다이 정말 시작이 반일까요? 난 시작이라도 했잖아 라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을 억지로라도 실천하게 유도하거나 시작은 했지만 과연 잘한 선택일지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시방편의 위로의 말이 될 순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100배 낫죠. 그러나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첫 끝발이게 끝발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정신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 거의 포기 수준인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 그저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작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한 거 가지고 난 잘한 거야 라고 안주하지 마세요. 시작은 첫 단추일 뿐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지도 못하면서 난 시작은 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자기 합리화 멘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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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된다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